있었어? 나는! 윤선은이라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90세 된 사라 할머니를 한번 불러볼게요. 아브라함아 시작! 아브라함아! 또 사라 할머니를 부를까? 사라 시작! 사라! 얘들아!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을까? 정말 주셨단다. 자, 사라, 우리 아들 이삭이를 데리고 나오시오. 목사님은요, 예, 목사님 집에 있는 아이를 보더라도 예, 항상 막 예, 물론 때로 이렇게 옛사람이 막 부활하고 목사님이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. 막. 예, 목사님 막 뽀뽀하면 뽀뽀하면 막 닦아요. 얼마나 깔끔. 아무튼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스럽죠. 자녀들은요,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,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. 아브라함아,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모리아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. 우리 친구들 번제가 뭔지 아는 친구? 제물. 네, 번제 어떻게 드려요?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? 불태워서요. 예, 또 예, 예, 각을 뜨고 그냥 예, 토막을 내고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. 보다 욕 안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욕은 안 먹겠다. 내가 욕은 안 먹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가 조롱당하는 그런 동공은 안 한다고 한다면 아마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런 부분, 말을 하는 것과 삶 부분. 공개합니다. 정답은 미역국.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였다고. 자, 여섯 번째 문제 갑니다. 여섯 번째 문제 가요. 자, 이것도 쉬워. 자, 유민이. 자, 민주, 땡! 자, 두 명만 더 보여줄 거야. 태연이, 땡! 자, 땡! 자, 한 번 더 확인. 들려줄게. 내려, 허리 뒤, 등 뒤, 등 뒤. 자, 한 번 더 크게 보여줄 거야. 바로 알아. 바로, 자, 등 뒤로. 선생님, 땡! 짜장면, 이제 짜장면 이제 정답. 아, 대단히 2포인트.